수영입니다. 오늘은 코끼리 조개와 맛조개를 먹어볼 건데요. 저도 코끼리 조개는 처음 보거든요. 일단 보여드릴게요. 굉장히 여기가 수감 부분이라고 하는데요. 이쪽 부분이 나이테예요. 나무처럼 나이를 알려준다고 하네요. 여기 보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얘는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되게 독특하죠? 그리고 여기가 질감이 굉장히 독특해요. 일단 코끼리 조개하고 맛조개의 크기는 이 정도. 수간 정도의 크기예요, 맛조개는. 그리고 수간은 코끼리 조개마다 크기가 좀 달라요. 왜 이렇게 흐물거리지? 이렇게 수간은 길이가 다 달라요. 이 조개들로 제가 요리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자, 그럼 코끼리 조개를 손질해볼게요. 삶았는데도 모양이 그대로예요. 여기 수간 부분을 먹는 거라고 하거든요. 여기를 껍질을 벗겨낼게요. 껍질이 잘 벗겨지네. 껍질을 벗겨냈습니다. 이게 되게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. 신기하죠? 자, 나머지들도 그럼 다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리가 다 됐습니다. 이쪽부터 코끼리 조개, 맛조개, 맛조개 치즈구이, 맛조개 칼국수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코끼리 조개가 진짜 궁금해요. 맛이 어떨지. 와, 이거 보세요. 대박.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어요. 식감이 뭐라고 표현하지? 깍두기 무인데 약간 양념치킨 안에 같이 딸려 나오는 무, 그 정도의 폭신한 느낌. 맛있어요. 놀랐어요. 이번엔 맛조개. 맛조개 너무 귀엽죠? 위에 더듬이 같은 게 있어요. 맛조개. 다른 조개보다 훨씬 더 촉촉해요. 수분도 많고. 이번엔 치즈구이 맛조개. 너무 예쁘죠? 너무 고소하다. 이번엔 칼국수에 있는 맛조개들을 좀 빼볼까? 국물을 먼저. 아, 시원해.
이렇게 코끼리 쪽에서 수간만 뺀 거예요. 되게 길죠? 먹어볼게요. 생긴 건 이상한데 진짜 맛있어. 상추에 싸 먹어볼게요. 맛조개를 두 개, 세 개 이렇게. 얘는 상추에서 처음 싸 먹어보거든요. 되게 잘 어울려요. 우와. 치즈 들어서. 내장 뺀가? 줬어.
오, 깜짝이야. 왜 이래? 놀랬잖아. 자, 초장이랑 불닭을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오늘 이렇게 코끼리 조개와 맛조개들을 먹어봤는데요. 와, 코끼리 조개 생긴 게 조금 그래서 그렇지 되게 맛있어요.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.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